theme of the assembly stressed the bond between nature and the work of the Holy Trinity. Come, Holy Spirit, renew the whole creation. The emphasis on cultures in this Christian assembly raised questions regarding syncretism, or inappropriately mixing the gospel with paganism. Similar comments arose in connection with a presentation by Korean professor Chung Hyun Kyung, who combined poetry, song, and dance, drawing on Aboriginal culture and Korean shamanism. Responses to her contribution prompted debate about Christian tradition and the cultures in which churches live. Complaints of syncretism by Orthodox churches were one element that led to further discussions at the next assembly and to the work, report, and recommendations of the Special Commission on Orthodox Participation in the WCC. 황당한 WCC의 기도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기도문은 WCC의 성격을 잘 보여주는 기도문이다. WCC 한국 집교인 KNCC 홈페이지에 실려 있었다. 숭실대학교 구미정 교수 초안. 오 하나님 부처님 살려달라 매달려 하는 건 우리 자신인데 거꾸로 당신이 우리를 향해 애원하시다니요. 무력한 당신, 한없이 작은 당신, 아직도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는 당신. 한 중생이라도 더 구제하기 위하여 극락 언저리를 서성대는 당신. 땅바닥에 납작 엎드려 아래로 아래로 오랜 세월 흐르는 강물은 바로 당신의 눈물입니다. 사랑이고 자비입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부처님, 성모 마리아님과 소태산 대종사님의 마음에 연하여 오늘 4대종단의 종교 여성이 일심으로 간구하오니 부디 이 땅에서 죽임의 구판 대신에 신명나는 살림의 구판이 벌어지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나무 아미타불 아멘. 2013년 10월 29일 WCC 부산총회 하루 앞두고 대규모 반대 집회. WCC를 왜 반대하나? 종교통합운동은 첫째로 종교 다원주의로서 예수님만 구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종교에도 구했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WCC에서는 소위 바르 선언문에 보니까 기독교와 타 종교는 같다는 것입니다. WCC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실제 있는 그대로 내용을 제가 이 시간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알게 된 하나님의 구원하는 능력이 예수의 죽음과 부활 사건에 나타나지만 이제 이 제안들은 초국됐다, 초월했다. 우리의 구원이 보편적이고 타 종교 신앙들 그곳에도 성령이 역사한다고 나와 있어요. 이런 불교의 성령 역사입니까? 그리고 모태통도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자기 민족을 7천만이나 죽인 모태통이 그리스도가 되겠습니까? 바로 이것이 바알을 써놓은 원문입니다. 이걸 안다면 절대로 따라갈 수 없는데 이 바알을 써놓은 무엇인지도 모르고 지금 따라하고 있어요. 불쌍하게 생각합시다. 여러분 다 종교에도 구원이 있단다면 우리 예수님이 무엇 때문에 오셔서 십자가의 고통을 참으시면서 심장의 피를 다 흘려서 죽으실 이유가 어디가 있겠습니까? 둘째로 WCC는 용공주의를 지지합니다. 3차 총회 때 정치적인 해방, 경제적인 착취의 해방, 사회의 구조화 해방이 구원이라 주장하면서 심지어 게릴라를 지원하고 있는 거예요. 헌금으로 총을 사서 사람을 죽이는 것이에요. 이것이 성리하신 일입니까? 예수님은 칼로서 일한 자는 칼로 망한다 했지 않습니까?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곧 복음 영원권을 말하고 있어요. 기름 부시고 성령의 기름 부시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마귀에 눌린 자를 고치시셨으니 영적인 것이지 않습니까? 마귀에게 눌린 건 뭘입니까? 사회권입니까? 영원권이죠.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떠난 우리 인간의 실상이 뭐라고 합니까?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죽으려고 말한 게 아니에요. 완전히 죽었어요.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납니까? 십자가 피해서 살려줄 영이 와야 된 것입니다. 인간 스스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것이에요. 이 피를 십자가의 피의 사랑을 깨달은 사람이 내가 변화되니까 그래서 사회의 구원도 중요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감사해서 섬겨야지요. 세 번째, WCC는 개종 전도 금지지입니다. 다 종교를 믿는 자에게도 구워 있는데 무슨 전도가 필요하겠습니까? 제가 몇 년 전에 국군중앙교회 부흥회 갔는데 담임 목사님이 이런 말을 해요. 종교 다원주의 사상에 물든 군목은 불교도 구했다고 전도하잔데요. 통탄이라니까. 네 번째, 성경 불신주의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하나의 말씀을 믿지 않는 것이 기독교겠습니까? 저들은 전승이나 살아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1.1로 덮여 남는 생명의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WCC에서 1차부터 9차까지 회의 합의 내용이 있어요. 그 중에 간단히 얘기하면 여러분 다른 성생활도 죄가 아니랍니다. 점술과 무당과 함께 예배드렸고 일부 다처제를 허용해요. 동성애자도 성직을 지지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으로 우상과 사단과 어둠에 사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WCC 종교 혼합주의예요. 오늘 본문에 나는 너의 하나님이니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으라.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삽시다. 할렐루야. 그래서 WCC를 따라간 것은 배도요 배겁니다.